이번에는 위성수학 A 할 차례고 이현진 선생님이 리딩하실 시간입니다. 스터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한주 동안 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위성수학이 대충 들은 바로는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름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제가 슬랙에도 노트를 공부한 거 올렸지만 뭔가 해소가 안된 부분이 일단은 정말 많은 상태입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그래서 일단 강의를 다못 듣긴 했는데 중간에 그 위성수학에서 도형적인 개념 말고 그냥 결국 다 문자로 기술하잖아요. 뭐 집합을 이용해서 근데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가 집합일 때랑 그게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해하는데도 사실 좀 벅차긴 했어서, 네. 지금은 딱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네. 끝입니다. 저는 어느 개념이나 추상화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게 어느 정도 레벨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추상화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편인데, 이번 주한주 동안도 그 바다 열차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위상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해석학 부분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지를 연결해 보려고 좀 애를 썼고, 그다음에 위상수학이 정의되는 게그 조건들이 뭐 부족하다던가 또는 뭐 완전하지 않다던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리딩 준비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후에 나올 토픽들을 미리 얘기하지 않으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할 얘기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첫 번째 영상에서 사실 다룬 게 사실상 거의 없고 뭔가 그러니까 물론 내용은 뭔가 담고 있는 내용 많은데 그걸 설명을 하려면 그 이후의 영상들의 내용을 가져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해석학에서 열린 집합이 뭔지도 안 했고, 그러니까 보통 해석학을 한번 한 다음에 위상수학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전공수학 같은 거 배울 때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이후에 나올 내용들을 얘기 안 하고 하려다 보니까 사실 해석학에서의 적용 같은 것도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걸 해석학에서 사용하는 열린 집합을 얘기하려면 이후에 기저 같은 걸 배워야 좀더 편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말고 좀더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찾고 이런 어떤 거 얘기할까 이런 걸좀 고민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위상의 정의가 어떤 구체적인 현상을 토대로 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추상화가 됐는지 그거 조금 생각해 봤고, 또그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를 어떤 식으로 시각화해서 생각하면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상을 몇 차례 돌려봤고요, 일단. 그리고 최근에 좀 금요일에도 살짝 일이 생겨가지고 바다 열차에도 잘 참여를 잘 못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뭐, 위상수학의 정의부터 쭉 우선은 따라가보자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현진 선생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잠시만요. 그 탭으로 동시에 접속할 수 있나요, 혹시? 제가 뭔가 그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필기를 하는 게좀 불편해가지고 탭으로 그냥 동시에 접속해도 될까요? 오케이, 김 선생님 지금 마이크가 안 켜져가지고. 네, 일단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속 지금 보고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네. 네. 이걸로 공유를 할게요. 그 태블릿에 있는 걸로. 이거 혹시 태블릿으로 그 화면 공유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줌 줌 앱에서. 전체적으로 아, 잠시만요. 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 됐습니다. 지금. 아, 네. 일단은 그 앞부분 내용은 사실 이후에 있는 그런 그 기저 같은 거 얘기 안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엄청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대충 그래서 요약이랑 좀좀더 얘기해 볼 만한 걸 생각해 보자면, 그 위상의 정의는 저희가 그 영상에서 봤다시피 옹집합이랑 전체집합을 포함한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부연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위상수학에 보통 컵이랑 도넛을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막그 얘랑 그 이거랑 구멍을 하나니까 조금 더 커가지고 만들면 그 약간 서로 변환이 가능하잖아요. 주무르면. 그래서 찰흙 같은 느낌으로 봤을 때 같은 위상수용이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 대중적인 위상수학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 교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그좀더 널널한 같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같은 개념들을 우리가 옛날에는 교수님께서 그때 시작했던 게 합동으로 시작한 다음에 합동도 합동 완전히 같은 포개지는 거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 길이의 같은 길이에 대한 그런 구속을 좀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닮음 같은 것도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비슷한 그런 관계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위상수학에서 는 아까 말했던 식으로 정말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실제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정말 찰흙처럼 이렇게 그 뭔가 주물러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대신 뭔가 붙이거나 그런 거는 이제 또 논의 좀더 얘기해 봐야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위상수학에서 같습니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그러니까 좀 시작을 하고 싶고요. 물론 이후에 가게 되면 한 50강 정도에서 위상도형이 나오는 거라고 했어 가지고 뭔가 하여튼, 네. 그좀 이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위상도형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좀더 약간 너무 그 섣부른 것 같고, 그래서 당장은 이런 식으로 정의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충 그래서 뭔가 좀더 같은 걸더 널널하게 만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학을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그 X축, Y축에서 그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입시론 데이터 같은 거 하면서 연속이 뭔지 얘기하고 했는데, 그런 걸 좀더큰 범위에서 하고 싶은 거죠. 이런 그 X가 있는 축이 실수축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얘가 예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 느끼기로는 이런 R이 아니라 좀더 일반적이고 좀더 추상적인 말 그대로 그런 공간에서 되게 일반적으로 그런 공간에서도 이런 우리가 해석학에서 했던 그런 뭐점 약간 그 극한이라던가 아니면 근방이라던가 그런 뭐 열린 구간 이런 걸좀더 논의하시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학에서 당장 뭔가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해야 되는 내용 같아 가지고 많이 설명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열린 구간을 많이 배우잖아요. 막 0,3 이런 거 보면 옛날에 고등학교 수학하셨던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시면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각각 끝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흰 동그라미 표시잖아요. 흰 동그라미로. 그래서 이런 열린 구간을 좀더 추상화하다 보니까 이런 정의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이 정의가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엄청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가지고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그래서 좀 합의하에 나온 그런 그 정의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주 자연스러운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 당연하게 나온 건제 생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그 열린 구간의 특징이나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적당히 살릴 건 살리면서 그러니까 그 보존할 특성들을 보존하고 조금 포기할 특성들을 포기함으로써 나온 그런 정의 같은데 이게 그래서 왜그 어떤 의미에서 그이 정의가 성립하는 건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위상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집합에 주는 개념이거든요. 그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의 그런 역집합을 잡아가지고 그 부분집합을 위상에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런 거 겹치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각각 집합으로 만들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막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애들을 이제 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위상이 그럼 뭘 담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열린 집합의 추상화되는 개념을 정보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열린 집합인지 위상은 약간 그러니까 세계 같은 거죠. 집합 X 위에 올려놓는 건데 구조를 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위상을 줌으로써 위상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상 공간이란 건 이제 이 위상 T가 X한테 어떤 위상적 구조를 주는 거죠. 지금 내 세계에서는 어떤 게 열린 집합이야? 어떤 건 이제 열린 집합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주는 걸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얘기는 이따가 또 위상 공간 그때 하고 그럼 한번 훑어볼게요. 다들 영상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할 얘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얼마든지 질문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 사실 되게 인트로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화면이 좀 너무 렉이 걸리진 않으시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별건 가로로 아닌데 혹시 화면을 가로로 써주시면은 아, 가로로 놓은 잠시만요. 사람 입장에서 더 크게 보이기는. 아 근데 그렇게 안 되나? 하셔도. 아, 됐다. 이게 가끔씩 노트 중에서 가로가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제가 와이파이가 안 좋아가지고 소리는 잘 이거 들리는데 지금 좀 네, 작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우선 열린 집합은 열린 공간을 조금 더 열린 구간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이런 0,3 같은 거를 조금 더 뭔가 넓게 잡아가지고 이런 애들끼리의 합집합도 이런 애들끼리 뭐 0,3이랑 4,6 이런 걸 같이 봐도 구간단위 이렇게 되겠죠. 구간단위면 이런 식으로 0, 3, 4, 6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같이 묶어가지고 열린 집합이라고 하거든요 해석학에서. 근데 그래서 이런 걸 추상화해서 만든 개념인데 그래서 어떤 성질들이 있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우리가 사실 해석학에서 안 다뤄서 어디까지 알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해석학에서는 공집합이랑 전체집합 그 실수 R이 일단 열린 집합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끼리의 합도 열린 집합을 보기 때문에 무한합 집합도 열린 집합이고 반대로 교집합을 시켜도 얘랑 얘를 교집합시키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열린 집합이다. 근데 대신에 얘는 유한 교집합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n분의 1, n분의 1이랑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n이 1부터 그냥 쭉 그냥 다 교집합시켜 버리면요. 이런 애들끼리 다 교집합을 왜지? 구간이 있는데. 네. 이걸 다 교집합을 시키면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얘가 0이고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쭉쭉 점점 이렇게 0으로 수렴하게 되면서 얘를 그러니까 n이라는 걸 첨수집합으로 아예 잡아버려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 교집합이 사실 0이 나오겠죠. 0 이외의 수가 있게 된다면 얘보다 항상 더 작은 n분의 1 같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근데 게스트 0 하나만 있는 집합을 열린 집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저희가 이걸 실제로 열리다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그 수익선상에 있는 0 이거를 열린 구간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그 무한 교집합을 허용시켰을 때 단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열린 집합도 저희가 다루지 않아서 설명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조금 더그 이해가 가실 만한 그런 그 생각 좀더 추상적으로 좀어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도형으로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를 교집합을 시켜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비슷한 애라고 볼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를 합집합시키게 되면 가운데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그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에 만족하는 도형이겠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 열린 집합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 이제 만약에 유한 교집합을 허용시켜주게 되면 이렇게 된 애들이 그좀더 뭔가 많이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교집합시켜버리면 이제 사실 이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유한 그 교집합 자체에다가 무한이라는 걸 허용시켜주는 순간부터 어딘가에 수렴하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좀 대충 설명하자면 그렇게 되면 뭔가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i분의 1, i분의 1을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교집합을 시켜버리면 그 통집합 i로 그 n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 교집합의 결과값이 0밖에 안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허용시켜보시게 되면 약간 그 성질을 해친다고 볼수 있겠죠. 왜냐면 그 저희는 이런 알고 싶지 그 뭔가 그 고려값이 아니니까요. 이런 그런 경계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뭔가 뭐지? 그런 공들 그런 것만 좀 그런 그 특정한 성질들만 보고 싶은데 이런 뭔가 그 성질이랑 다른 애가 나와버리면 좀 뭔가 편의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실제로 더 이상 그 이후에 논의하기도 힘드니까 좋았어요. 그 혹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무한 교집합의 결과가 오픈셋이 아닌 게 된다는 뜻인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해석학에서 예시를 들자면 그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석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열린 구간으로 대충 생각을 해봐도 잠시만요. 그냥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나올 거거든요. 왜냐면 그0 이외의 원소가 일단 0이 있는 건 자명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거니까 0은 항상 이 범위에 돼 있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또 이거 하여튼 그래서 그 그리고 만약에 0 이외의 0이 아닌 알파가 이 존재해가지고 그 여기 안에 이걸 편의상 편의상 y라고 할게요. 이거 아니면 A 알파의 역수가 이게 존재해가지고 그러니까 알파가 대충 뭐 0.01이게 되면 i로 뭐한 101 같은 게 존재해가지고 101분의 1을 잡으면 생각해 보시면 그 이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더그 충분히 큰 i를 잡아가지고 i분의 1그 절대값 범위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i분의 1부터 i분의 1까지 그 범위에 그 어떤 임의 양수가 포함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점점 i를 크게 만들면서 이렇게 되면 남은 게 0밖에 없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그 주로 다루는 그런 열린 집합이랑 다르잖아요. 열린 그런 구간 이런 거랑 모양이 다르잖아요. 되게 생김새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 그리고 이걸 포함시켜주게 되면 사실 모든 원소 다 가능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i분의 1 더하기 a, 마이너스 그 i분의 1 더하기 a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버리면 결국은 똑같이 했을 때 그냥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네 김동환 선생님. 아, 네, 중간에 죄송한데요. 무한계가 겹치면 안 된다는 게 수렴을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네. 수렴을 하면 이게 싱글톤 셋이니까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 싱글톤 셋은 클로즈드 셋인 이유가 그거의 여집합을 생각해 보면 오픈 셋이니까 그게 클로즈드 셋이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그게 무한계가 겹치면 안 되는 이유일까요? 근데 닫히면서 열릴 수 있어가지고 그건 그니까 위상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닫히면서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싱글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얘가 이게 열리는 게 허용돼 버리면 나올 수 있는 위상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특수한 경우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실선 그 R 실직선 R에서의 경우에 만약에 이걸 허용시켜주게 되면 그냥 임의의 그 실수기만 하면 그 실수를 가지고 싱글톤 셋을 만들어가지고 얘가 열렸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무한 집합시키면 모든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실수의 부분 집합 모든 걸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러니까 실수의 부분 집합이기만 하면 다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합집합 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위상이 한 가지밖에 없고 더 다양한 성질을 얘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친 건 이후에 나오긴 하는데 다치면서 열린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알고 계신 실수 그에서 봐도 이거랑 이거랑 둘다 열려 있는데 얘를 빼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열리면서 다친 집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그러니까 열렸다고 해서 다치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하나만 가능하다는 건가요? 실수의 경우에는 정확히는 항상 그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성질을 그러니까 추상화한 과정이 실수에서 그러니까 실직선에서의 이런 열린 구간이라고 저는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래서 얘를 추상화하는데 얘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는가? 약간 이런 말이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그 열렸다고 말하고 싶은데 뭐 실제로 열린 구간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상화해가지고 만든 게 이런 열린 그런 집합들인데 여기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좀 곤란해진 상황이 생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약간 그러니까 추상화를 했으면 사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학에서의 열린 그런 개념이고 이게 그 위상수학에서의 열린 개념이 어느 정도는 얘 성질을 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 버리면 논의를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유한기초 안된 이유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긴 해요. 저도. 내용이 뭔가 말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사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0,3에 0을 포함시키면은 그 노트에서 한쪽이 닫히고 한쪽이 열린 구간 예시가 있었는데 그걸 오픈셋이라고 교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서 뭔가 그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는 어떤 건가요? 잠시만요. 지금 너무 도망가고 있어요, 선생님. 그게 오픈셋 그러니까 아까 조근희 교수님 그 자료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 네, 이번 영상 말씀하신 건가요? 그게 그거를 기저로 해서 생성한 게 열린 그 토폴로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설명이 그 위상 하에서 열렸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 써볼게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애들 가지고 얘를 합집합시키고 궤집합시켜가지고 만드는 게그 위상의 조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끼리 그 사실 뭐 예를 들면 0,1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1,2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말고도 이걸 합한 것도 있겠죠.
정확히 이런 표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런 애도 가능하겠죠. 정의상 합집합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모여 있는 집합일 텐데 얘가 위상의 조건을 만족한다. 즉 그러니까 이거 만족한다. 그래서 이걸 위상이라고 볼수 있다. 그 실수직선 그 R에서의 위상이라고 볼수 있다. 그런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건 그냥 얘그 그러니까 그 위상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열린 집은 다르기 때문에 위상 수학에서는 그 특정한 위상을 줬을 때 열렸다는 그런 말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초반 부분 할 때는 예시를 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먼저 그러니까 대충 훑은 다음에 예시를 보고 다시 돌아와도 될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 쓰신 대로 공집합이랑 전체집합은 열린 집합이고 그다음에 임의합집합이랑 이관계집합 둘다 열린 집합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이게 조건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만족했을 때 이거 만족하는 역집합의 부분 집합인 T가 이제 얘가 X의 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상 얘가 그 적합한 적법한 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X에다가 그 X 위에서의 위상 T를 그 타우를 모아서 얘를 위상 공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우리가 그런 듣는다면 위상 공간이라는 건 사실 X만 있는 게 아니라 그 X에서 어떻게 위상을 줄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집합인 위상 토폴로지 타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같이 모아서 위상 공간이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집합이 같더라도 그런 기준이 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집합이 같아도 거기에 위상을 다르게 주게 되면 다른 위상 공간인 거죠. 예시를 간단하게만 보면 그냥 이런 애들 그 공집합이랑 전체집합만 있는 애도 모든 조건 만족하죠. 사실 얘들끼리 합집합을 시켜도 공집합이면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니까 마찬가지로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그냥 그 X에 있는 X의 모든 부분 집합 대 집합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끼리 합집합을 하든 뭐 교집합을 하든 어떤 집합적 연산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역집합 안에 있겠죠. 결과 그 전체집합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파이널 컴플리먼트 토폴로지는 그러니까 여유한 위상이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집합이랑 공집합을 넣는 이유는 이 조건 만족시키려고 해요. 조건. 왜냐하면 이후에 있는 그 조건이 뺐을 때 유한 집합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이제 얘랑 안 맞잖아요. 얘에서 얘 빼면 얘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근데 위상의 조건 정의상 얘가 들어가 돼가지고 편의상 이제 합집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위상이 맞냐를 말하게 된다면 그 증명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저희가 앞에서 봤던 집합론적인 그런 연산 같은 거 조금만 해주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를 조금만 다시 살펴보자면 어떤 유를 알고 싶냐면 X의 유를 뺐을 때 유한집합이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면 이만큼 뭐지? 네. 이만큼 있으면 이거 빼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애들을 유라고 하는 거겠죠? 되시나요? 이 F는 이제 유한 집합인 거고 어떤 유한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가 결과적으로 전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열린 집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이 위상, 이 파이널 컴플리먼트 토폴로지에서는 열려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 위상을 이렇게 줬을 때그 기준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잡았을 때 과연 얘가 위상이 맞냐 위상이라 할수 있느냐를 이제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그 사실 그냥 집합으로는 계산하면 되는데 그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이 성질이 여기서 우리가 위상을 주고자 할때 어떤 걸 열린 집합을 할 거냐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전체 집합 X에서 얘가 편의상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유한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들끼리 합집합을 시켰을 때 임의 합집합을 시키게 된다면 얘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니까 사실 그 X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그렇게 하지만 UI랑 FI로 분리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유한이고 이런 게 모든 아이들 다 다르겠죠. 그러면 UI를 우리가 반대로 X 빼기 특정 유한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서 X를 그 전체 집합에서 그 뺐을 때 유한이 남아야 되는 거면 반대로 전체 집합에서 유한을 뺐을 때 남은 게 유로하고 볼수 있겠죠. 열린 집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집합 연산을 해보게 되면 얘를 전체 집합에서
그 파이나이트한 양을 뺀걸 보시잖아요. 이렇게 얘가 인데 이걸 식 정리를 해보면 얘가 유한집합이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법칙 중에서 집합하는 법칙 중 하나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다음 식이 유도할 수 있고, 그러면 전체에서 유한집합들의 그 교집합을 뺀 거니까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유한집합이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전체에서 특정한 유한집합을 뺀게 이런 애들을 우리가 열었다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교집합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유한 교집합이죠. 우리가 정의했듯이. 이렇게 되면 이 마찬가지로 유알파가 열려 있다는 거는 어떤 전체 집합에서 특정한 유한 집합 뺀게 유알파라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론의 그 정리 같은 걸 사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유한 집합들의 유한 합집합도 마찬가지로 유한 집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정의에 위에 우리가 정의했던 요거에 만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처음 이상 공부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잘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처음에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그런 이상 좀 조금 쉬운 책도 있거든요. 콜린 아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수학적으로 좋은 책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쉽고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이 집합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뭐 한번 여기서 연습 문제 같은 거 풀어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더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저 부분 이제 X라는 전체 집합 안에서 U가 무한 집합이죠. 그리고 이제 F가 유한 집합으로 있는데 그것을 빼면 사실 열린 집합이 된다는 말이 사실 그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왜 F 유한 집합을 전체에서 빼면 그것이 왜 열린 집합이 되는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네네네. 우선 근데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유가 유한 무한집합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집합 자체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요. 그러니까 X가 이거면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사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제가 나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사실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거는 예시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학 초반에. 막 이런 집합이 있을 때 아까 우리가 그 구했던 이건가? 네. 얘가 어떻게 나올까를 직접 계산해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걸 뽑든 간에 어떤 유를 뽑든 간에 X에서 그냥 아 약간 그 얘가 정의가 요거였는데 근데 사실 이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이 유한 집합인 경우에는 여기서 얘를 빼도 결과적으로 여기 속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자체가 이미 유한 집합이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이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유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빼든 간에 항상 유한 집합이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그 이상 이상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이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뽑아도 얘를 제외한 나머지가 유한 집합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경우의 쌍이 다 포함된 집합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다, 그냥 뭐랄까 X가 R 같은 애가 되게 된다면 예시를 들자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이게 전체 직선 그 실선이고 여기서 저희가 이만큼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가 0보다 작거나 이거인 범위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전체에서 얘를 빼게 되면 구간 이거밖에 없는. 아 죄송해요. 아예 아니지. 그냥 아 네. 이게 아니라 이런 거. 네. 설명.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면 이 집합도 마찬가지로 그 R 실수집합 위에서
파이나이트 컴플리먼트 프로젝트를 주게 된다면 이것도 그 조건이 성립하겠죠? 왜냐면 전체에서 얘를 빼게 되면 이거밖에 안 남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사실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이런 거. 마이슬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겠죠. 그러면 얘들끼리 뭐 어떻게 합집합 시키던 그립합 시키던 간에 그 무한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애들 나오겠죠. 이런 애들. 아니면 네 연속하게 될 수는 없을 거고요. 중간에 깍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런 애들 마찬가지로 이거 빼고 범위가 다 포함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아 죄송해요. 이건 그 집합이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랑 뭐 이런 애랑 여기서 합집합 시키게 되면 그냥 얘가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의 그 원래 조건인 그 전체 뺐을 때 이화항이 남아야 된다. 이건 성립하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얘는 그 사실 집합에서 저희가 뺄때 얘기하는 기호가 얘가 이거잖아요. 네, 이거면 여기서 얘를 뺐으면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X가 있고 어차피 그 열린 그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이 U 같은 집합이나 아니면 전체 X에서 U를 뺀 집합이나 결국은 같은 X 안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다 결과적으로는 그 X에 속한 애고 얘네랑 얘가 X를 분할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U가 X 빼기 U라고 볼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남고 반대로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뭔가 빼고 그런 반대되는 관계가 결국은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뺐을 때 남은 X 빼기 U 같은 집합이나 얘나 뭐 결과적으로는 다 X의 그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랑 더했을 때 얘가 되기 때문에 하고 그 집합은 또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U가 하지만 헷갈리네요. 이거면서 이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고맙습니다. 솔직히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감은 좀더 잡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시를 들어보면 가장 좋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박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던 오승상 교수님 강의록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오승상 의상수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옛날 공부를 했었는데 그게 전 처음에 입문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나 아 와닿지가 않은 것들을 훨씬 더잘 와닿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런 예시를 들거든요. 이게 어떤 게 이상이고 어떤 게 이상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가 있으면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상의 조건 만족하겠죠. 얘네끼리 합집합 시켜야 되고 그집합 시켜야 되고 이런 것도 조건에 다 만족하겠죠. 근데 뭐가 만족을 안 하겠냐라고 본다면 또얘 구조를 볼 수도 있어요. 사실 A가 여기 있고 X가 여기 있고 여기는 A가 여기 있고 그 A, B가 여기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게 만족을 안 하냐고 본다면 이런 건 위상행위라고 할수 없겠죠. 왜냐면 얘둘 가지고 교집합을 시켰을 때 B, C가 나오는데 얘가 그 토폴로지 포함 안돼 있으니까 이런 거는 얘는 이제 X의 위상이라 할수 없다.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저것도 가능하신 거 그림 한 번만 그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네네. 이 경우에는 왜안 되냐? 이제 A, B, C, D, E가 있으면요. 이는 필요 없긴 한데 그냥 네 개만 볼게요. 그때 우리가 열려 있다고 하는 기준을 얘랑 얘랑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대로라면 얘도 포함이 돼야 되죠. 90팝이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B, C가 토폴로지 우리가 그 만든 집합이 없기 때문에 위상을 할수 없는 겁니다. 없다고 이제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그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약간 그런 겉면이 다 열려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약간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 직선인데 되게 여기가 옅은 거,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흐릿한 거 가지고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걸좀더 저는 흐릿하게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2차원 도형인데 이런 경계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흐릿한 도형, 그 경계가 흐릿한 도형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경계가 흐릿한 것끼리는 교집합을 해도 다 흐릿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위상 이야기 된다면, 위상으로서 위상의 원소가 그 얘랑 얘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얘 교집합도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BC가 B,C가 없기 때문에 이건 위상이 아니다. 만약에 위상이 되려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BC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얘는 위상이라 할수 있겠죠. 맞나?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을 넣어 안 넣지 않았나요? 아니면 잠시만, 여기 그 이거요. 이거 일단. 아니면 저거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제 위상이 되려면 저기에 전체 집합 X를 추가해야 돼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안 넣었네요. 감사합니다. 이해 좀 많이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네. 사실 계속 그이저 아직 아직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상 예시도 맞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직관적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아, 네, 김선생님. 네. 그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썰들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정의는 그냥 외우면, 뭐, 그렇겠거니 하는데, 이게, 왜 공집합이 포함되고, X가 포함되고, 그리고 열린 집합으로 하필 또 정의를 하고, 그런 게 전혀 와닿지가 않아서 좀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상한 썰을 풀었다가는 조교님 교수님께 혼을 날 수가 있어. 네, 또 그런데 저잘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최근에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해가 됐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해가 됐다고 착각을 했는데, 아,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 교집합 시키면 뭐 이렇게 되겠지, 뭔가 비슷비슷하겠지, 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열린 집합이라는 도구가 뭔가를 추상화하기에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후에 배우게 될 거리 위상 같은 거 보고 저는 좀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다음 시간에 거리 위상이랑 같이 집합을 하실 거거든요, 누군가. 근데 그걸 보고, 아, 이래서 되는 거구나, 이래서 약간 추상화된 거구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겉이 흐릿한 그런 도형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덩어리, 이런 걸로 추상화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왜 생각을 하냐면 얘가 이걸 가지고 공간을 좀더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런 애들이 이제 반지름의 입실론인 애를 저희가 입실론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R 2차원 뭐 R 3차원 다 돼요. 3차원이면 3,009가 되겠죠? 막그아 죄송해요. 아, 네, 이 책입니다. 이책 되게 좋아요. 홍성복 선생님, 강성목 교수님께서 네, 의도치 않게 바이오를 했네. 뭐 R3 같은 경우에는, 아, 제가 한술 너무 못해서 죄송해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도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시를 하나 들자면, R3에서의 입실론 볼의 예시를 하나 들자면, 얘가 뭐 입실론 제곱보다 작다, 이 범위 안에 있는 게 이런 모양이겠죠. 반대, 뭐 이게 아니어도 이 차원에서 봐도 x랑 y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입실론 제곱보다 작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입실론 볼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물론
더 나아가서 일반화 시키면 그냥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더해도. 네,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입신부이라고 하는데, 이제 얘를 가지고 공간을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얘들끼리 합집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얘들 우리가 현대사에 나오는 그런 기저, 그런 기본 단위로 생각해가지고 얘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런 근본적인 최소 그런 핵심을 담고 있는 것들 기저 원소 약간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그 가장 기본 원소 같은 거고, 얘들끼리 합집합을 시켜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새로운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거리를 정의하시게 되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매트릭 토폴로지가 지난번에 나왔었죠. 저희가 그제 기억으로는 그 전민기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맞나요? 아 아닌가? 아 아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그 해석학 개론 하시면서 매트릭이 나와가지고 매트릭 토폴로지가 막 나오고 거리 함수 같은 거 나오고. 네, 이런 걸 여기서 정의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 가지고 유도를 하게 되면 이런 거리를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뭔가 희미한 경계를 가진 도형을 가지고 위상을 만들게 되니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거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좋은 추상화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아 얘가 처음에는 좀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 이런 거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조금만 더 조금 뭔가 그 개념 만들고 추상화를 좀더그 추상화 시키는 이런 내용 가지고 특수한 그런 입신 볼거리 만든 다음에 얘 가지고 그 공간을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뭔가 그런 거리 같은 걸 정할 수 있게 된다던가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좀더 우리가 그 거리가 주어져 있는데 예쁘지 않은 공간, 그러니까 그 R이나 알제곱과수 공간이 아닌 공간에서 되게 특이한 공간, 예를 들면 뭐 옷면 이런 데서 똑같이 해석학을 뭔가 얘기하고 그 극한이나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지만 잘 아는 편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나이스하지 않은 공간 내에서 우리가 아는 그런 성징들을 추상화하는 좋은 도구, 그냥 그쯤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도 괜찮을까? 아,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이상한 것, 이건 약간 특수한 예쁜이고 제 생각에 그냥 약간 그런 파이널 컴퓨터 폴리는 뭐 대수적의 의미 있다고 듣기에는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근데 나머지 그런 이런 이상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냥 그런 그 뭔가 개념을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있는 거지 뭔가 하나하나에 다 뭔가 엄청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이런 것도 다 그냥 다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가능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나중에 관심을 가질 거는 특수한 경우의 위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이거에서 조건이 붙은 무언가 뭐 거리를 줄수 있다 이런 거 뭔가 미분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조건이 생기게 되면 더그 그런 예쁜 건 아니지만 단순하지 않은 마냥 단순하지 않은 그런 공간 뭐 공면이나 그런 공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석학에서의 스킬들을 사용해서 더 의미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들었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도 굉장히 헷갈려서 이게 왜 이렇게 주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잘 모르지만 이후에 좀더 매트 토폴로지를 그 다음 분께 해주시면 뭔가 좀더 이해가 잘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위상 공간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나중에 그 이후에 그 기저가 나오게 되면요. 기저 위상이 나오게 되면 더욱 다양하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저가 어떤 조건을,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 너무 흑반 내용 같긴 한데요. 다음 시간 내용이 한데요. 우리가 현대수학에서 그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이런 거 이제 기저 벡터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막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점 만들 수 있고 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두 가지 기저 가지고 이제 어떤 하나의 점 표현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표현하고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 일반적인 뭐 R제곱의 경우에는 우리가 0,1이랑 1,0 이거 그냥 좌표예요. 그 열린 좌표가 아니라 이런 벡터를 가지고 얘랑 얘를 가지고 전체 공간을 표현하죠. 스팬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위상에서도 이런 위상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정보량도 많아요. 왜냐면 얘 애초에
18화 속하는 거 가지고 정부랑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건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예의 핵심만 가진 걸 뽑자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알제곱 생각해 보시면 알제곱 위에서의 벡터이잖아요. 위치 벡터 A, B 같은 위치 벡터가 엄청 많잖아요. 개수가 알제곱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잖아요. 이걸 대신에 얘랑 얘의 그런 선형 괴랄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A 곱하기 1,0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효과적으로 그 공간 자체에 대한 정보를 줄인 거란 말이죠.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어떤 위상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X 위에다가 위상을 주게 되면 얘의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런 엑기스들만 모아놓은 게 기저라고 하는 베이시스가 되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나중에 이걸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 0,1에서 알제곱 만든 것처럼 베이시스 가지고 토폴로지 만든 게 가능했죠.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위상 공간 비교에 있어서 단순한 개념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이해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기저가 어떨 때 위상이 그 포함되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게 되는데, 일단 그건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개념만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세밀하다, 엉성하다 이런 느낌인데요. 그 그림을 적절한 그림을 제가 찾았는데. 잠시만요. 아, 네, 이런 그림이요. 그래서 그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조금 더 엉성한 위상이고요. 여기 있는 게 세밀한 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런 이런 모든 그 덩어리죠, 덩어리. 여기서 덩어리 친거 색깔도 상관없고요. 이거 점수 상관없고요. 하여튼 이런 덩어리들이 다 위상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실제로 위상이 조금 만족하죠. 그러니까 얘랑 하집합 시키면 아 아까 그 정확히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좀그 이것도 있어야 하겠죠. 좀더 뭔가 많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뭔가 그런 그 기본적인 블럭들이 이런 식으로 모양이 생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엉성한 위상이면 이제 얘를 포함하면서 좀더 훨씬 세밀하게 포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훨씬 세밀하게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위상인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실제 위상을 대변하지는 않은 게 실제 위상이라면 이런 게 있어야 하겠죠. 이런 게 근데 사실 기저로 생각해 보면 이건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그 어떤 위상이 이미 다른 애를 포함하는데 그 말은 이제 그 얘가 좀더뭐 많다는 얘기잖아요. 원소가 얘보다. 그러니까 그럼 얘가 좀더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파이너라고 하고 얘를 좀더 엉성하다 코어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뭐 들어보자면요. 잠시만요. 예시를 그냥 진짜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맨날 했던 이런 거 A, B, C, D에서 들어보게 되면 뭐 엉성한 위상 뭐 있을까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 요거랑 이게 그러니까 자명 위상이랑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뭐 요거 이거 생각해봐도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트리비얼이랑 디스크리트 쓰는데 물론 필법은 다 사람 마음이지만 이제 이게 당연히 살펴잖아요. 그럼 얘가 좀더 세밀한 거죠. 위상이라는 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추상화잖아요. 이런 희미한 도형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애들 추상화인데 얘는 훨씬 더 많은 표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집합이랑 그러니까 공집합이랑 전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성이 훨씬 적죠. 그래서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내부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좀더 와닿게 생각을 해보면 이 밑에 있는 아까 했던 그런 예시를 들어서 네뭐 이런 게 있으면요 이제 첫 번째 위상을 이런 예시가 잠시만요. 아 네, 이게 좋겠네요. 이게 있고, 반대로 좀더 세밀한 위상으로는 이런 게 있겠죠. 이걸 그림을 표현해 보신다면 그 A, B, C, D가 있는데 T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집합이랑 그건 뺄게요. 공집합 뺄게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죠. 전체 있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T2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거죠. 그러니까 이상으로 뭔가를 표현한다 생각했을 때는 아 죄송해요. 맨날 제가
AB, ACD, PC. 이거 맞을까요, 이거? 네. 이거랑 이런 식으로 있겠죠? 네.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고, 더 보시면 기본 단위가 얘 같은 경우, T1 같은 경우는 좀 뭉뚱그렸잖아요. 그냥 AB랑 CD가 끝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T2 같은 경우에는 그냥 A랑 B 각각에 대해서도 이상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구분 같은 게더 세밀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네, 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저는 지금 보면서 되게 한 가지 이제 떠오른 게 레고 블록이 떠올라서. 아, 근데 네. 이제 레고 블록이 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 한 유치원 다닐 때 보면 레고보다 훨씬 큰그 블록들이 있잖아요. 아, 네. 네, 엉성한 게그큰 블록이고 그리고 세밀한 블록이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네. 레고 블록이 아무래도 이제 그큰 블록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초상 약간 초상 같은 것도 막 만들어낼 수 있고 큰 블록으로 하긴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잖아요. 세밀하게 표현한다는. 근데 그러면 네.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세밀하다 그러니까 상호 간의 연결성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상호 간의 연결성이 강하고 그럴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졌거든요. 공간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저걸로 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네. 공간을 만드는 느낌은 제가 왜 말씀드린 거냐면 기저가 입이 나올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그게 결국 뭐 세밀하다 세밀하지 않다가 말씀하신 대로 블록 자체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정확히는 아니지만 기저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단위를 쌓아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저희가 막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고 싶으면 얘를 이제 레고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식으로 만들 거고 그 혹시 그런 거 아시나요? 그 옛날에 옥스포드인가? 그 무슨 엄청 덩어리 큰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이제 레고에서 엄청 공들여서 만드는 이런 거니까 거기서는 한 피스로 있거든요. 그냥 완전 엉성한 막 이런 블록이 돼 있거든요. 실제 레고에서는 완전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만드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훨씬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저 입장에서 기저가 훨씬 더 그런 좀그 그러니까 사실은 위상이 이제 뭔가 포함 관계가 있으면 기저에도 그런 비슷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레고 블록 단위에서부터 얘가 훨씬 더 이제 유리하고 좀더 실제로도 크기가 작은 거죠. 실제로 크기가 작은 거죠. 네. 네, 김도환 선생님. 네, 일단 처음에 이 파이너랑 포서 개념을 받아들일 때 뭔가 세밀하고 거칠다 이런 거를 개념을 수학에서 처음 봐가지고 일단 그 크다 작다로 먼저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네.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예시 들어주신 거 보니까 이제 좀 와닿는 것 같고요. 저도 전민기 선생님이랑 같은 질문이 있었는데 혼자서 약간 나름 생각해 본 게, 약간 뇌절일 수도 있는데, 컨티뉴어스 펑션이 더 많아지는 거랑 관련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컨티뉴스 펑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배운 게 오픈셋 간에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여부 감수니까, 뭔가 이거랑, 관계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컨티뉴어스 펑션이 오픈셋 간에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오픈셋이 많으면 그런 걸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더 많이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떤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잠시만요. 많으면 연속함수 많으면 미분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요? 물론 연속만으로 미분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실 잠시만요. 저도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 근데 그 전에 연속 함수는 다른 위상 공간 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셋끼리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가 이게 사실 연속 함수 자체가 50강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개념 자체 정의는 어렵지가 않은데 그 이걸 제대로 다루고 뭔가 하려면 그 이후에 저희가 해석학에서 연속을 다 다루고 하는 게 사실 맞기는 해요. 순서상은. 근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참고용으로 정의만 적어봤거든요. 근데 저도 제 생각에 뭔가 위상 공간이 더 세밀하다고 정말 뭔가 그런 구성 요소 자체가 엄청 작게 되게 되면 말씀하신 그런 뭐 미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뭔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연속 함수가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그어두 공간 사이의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얘가 만약에 세밀하다 그러면 이 공간 자체가 엄청 블록이 적을 거 아니에요? 엄청 그러니까 엄청 블록이 작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경우의 수 자체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연속 함수를 줄때 연속함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연속 함수를 줄수 있는 방법은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속 함수가 열린 집합에서 열린 집합 몇평 함수가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정확히는 이제 써왔는데요. 그 바로 다음 이어가지고 당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또 참고로 그 크기가 정확히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크기라 하긴 힘든 게 이제 크기면 비교 가능해야 되는 모든 위상이 다 비교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모든 위상끼리의 전부 그런 그 포함 관계인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위상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T1, T2 이렇게 있으면 얘가 얘를 포함하지도 않고 얘가 포함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둘 사이에 뭔가 크기 느낌보다는 좀더 그런 그 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은 위상이라 한다면 뭐, 뭐 이런 식으로 될수 있긴 하지만 뭐 가장 작은 이상 위상이면요. 그러니까 그 아, 이상 위상이래. 그냥 이거면요.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장 세밀하고 가장 그런 그 크기가 큰 위상 그러니까 실제로 크기도 하죠. 근데 약간 그 요거 이걸로 가겠는데 위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세밀하고 아래로 갈수록 이제 좀더 엉성하다고 코악스라고 하는데 대신에 이 둘끼리 항상 비교 가능하다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일반적인 트리도 그 트리 하잖아요. 그 규칙 자체가 이제 아래에 있는 게 위보다 뭐 크다 이런 식으로 가끔씩 경시대 문제 나오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 1, 2, 3, 4, 뭐 5, 뭐 6, 뭐 7, 이런 식으로 쓸수 있잖아요. 근데 대신에 이게 그 같은 가지에 있는 애들끼리만 비교 가능하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 특정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경로가 애들끼리만 비교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냐면 얘랑 얘는 비교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있는 여기는 비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정말 간단한 예로서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예시 중에서 네, 예를 들면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그런 포함 관계가 없잖아요 서로 A, B가 여기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얘들끼리는 뭐 누가 누구도 엉성하다 이런 거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결국은 그어네 그래서 크기로 보는 거는 좀그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신에 뭔가 조금 더 종속 관계 있는 그런 느낌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강한 굉장히 되게 뭐지 정보라 그 되게 특수한 경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이상이 이렇게 서로 포함 관계가 있는 게 그렇게 흔치가 않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당장 수 예시 같은 예시도 포함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둘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고 한쪽에서 다른 한쪽 간에 뭔가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가 있으면 이제 옥스퍼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립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조립식으로 뭔가 만드는 게 건담도 있고 레고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끼리는 같은 뭔가 만드는 건데 호환이 안 돼요. 근데 가끔씩 가다가 그 중국산 레고 사게 되면요, 엄청 크게 되는데 레고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약간 기본 단위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막 작은 건 이렇게 생겼고. 근데 가끔씩 가다가 중국산 레고를 보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 레고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이걸 끼운 거거든요. 여기 밑바닥에 구멍이 있어서 끼운 건데 이게 일반적인 레고면 중국산 레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요.
가끔씩 가다 보면 이게 있어요. 이거는 호환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말하면 그 이런 자근을 내고 가지고 얘를 만들 수가 있는, 이런 그 이만한 얘를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하자면 좀안 좋은 비유 같긴 하지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기본 단위가 작고 얘에서 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정한 관계를 가진, 조금 더 종속에 가까운 그런 관계를 가진 게제 생각에는 파이널한 코어스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느끼고는 되게 특수한 조건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한 쪽에서 어느 한 쪽을 만들거나 정말 구축하거나 그런 게 가능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기저가 나오게 되면 그 네. 기저 이상에서 아마 증명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혹시 영상이 없더라도 되게 좋은 연습 문제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 하시는 분이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성장에도 네,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면 그 다음 걸좀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도 사실 아 네네네 저 질문 있어. 연습하기 가기 전에 네. 이렇게 생각해놓은 질문이 어떤 토폴로지가 클로즈드셋을 오픈셋, 클로즈드 인터벌 실수에서 어떤 토폴로지가 클로즈드 인터벌을 오픈셋으로 갖고 있을까요? 네. 클로즈 인터벌을 오픈셋으로 갖고 있을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클로즈 인터벌만 어떤 가지고 하는 건안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2, 3 이상 생각해 보셔도 얘는 이미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래 경우에서는, 실수 경우에서는 그 역집합이어 가지고 이런 애도 결과적으로는 효과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맞는데, 네. 만약에 클로즈드 인터벌을 토폴로지에 집어넣으면 결국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토폴로지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보다 작은 토폴로지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보다 작은 토폴로지도 클로즈드 인터벌을 오픈셋을 갖고 있는 토폴로지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아, 네,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사실, 아, 근데 그 가능한 예시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멀쩡히 있는데, 뭐 일반적인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여기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물론 그 실수 집합에서 여기다 갑자기 저희가 막 이런 애를 집어넣어 버렸을 때, 그러면 그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 죄송해요, 못 보였어요. 이런 게 있을 때 아까 말했던 이거랑 뭐그 하즈팝이랑 그즈팝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이런 조건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이상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약간 이런 클로즈를 집어넣었을 때 얘를 다시 그대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원소를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네. 디스크리트 토폴로지가 아닌 토폴로지가 클로즈드 네. 인터벌을 오픈셋으로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A,B, 네. 클로즈드 인터벌 A,B를 네. 오픈셋으로 갖고 있으면 결국은 디스크리트로 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가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 클로즈드 이시가 인터벌을,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아닌 이시가 그냥 잠시만요. 요거랑 그다음에 얘네끼리의 하집합이랑 전체집합 뭐 이런 것만 넣어도, 이것도 이미 아래 토플이잖아요. 중간에 빼먹은 게 있긴 A,B로 한데, 가면 어때요? 0,1이라고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A,B 모든 클로즈드 인터벌을 다 넣어요. 모든 클로즈 만약에 인터벌이요? 그렇게 가면 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모든 클로즈드 인터벌이 토폴로지에 들어가요. 모든이요? 모든이요? 그러면 결국은 디스크리트로 가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애들, 그러니까 잠깐만요. 설명 왜 이렇게 반대 못하지?
그냥 이런 애들을 전부 그 이렇게 토폴로지 있으게 되면 얘가 이거냐고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네네네네네. 아, 네. 이렇게 되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사실 그냥 적당히 작은 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든 그러니까 사실 이미의 뭐 원소에 대해서, 실수 원소에 대해서 충분히 얘보다 작은 게 있잖아요. 큰 것도 있고, 실수의 성질 때문에. 그러면 그 당장 생각해봐도 그냥 막 이런 그 마이너스 2 알파가 항상 얘보다 클 거고, 아 죄송해요, 이걸 거고 이거니까 그런 예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런, 이거 편의상 그냥 AB로 할게요. 그러면 이것도 각각 위상이잖아요. 이거 각각 열린 집합이잖아요. 얘들끼리의 그 집합을 취했을 때 이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의 실수 원소,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그 항상 이거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그런 한점 자체가 열린 집합이 되어버려서 얘들끼리까지 또 이렇게 하층집합을 시키고 집합을 시키게 되면 모든 실수의 부분 집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같은 걸 돌아보게 되면, 적당한 실수 A, B가 존재해.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의에 의해서 얘랑 알파 콤마 B가 토폴로지 속하잖아요. 닫힌 그런 구간이니까. 그러면 그톱그두 번째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그냥 이거니까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미의 실수 원소에 대해서 얘가 토폴로지에 속한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미 실수가 다 포함돼 있고, 그러면 어떤 그런 그 뭔지 구간 적절한 단서를 찾겠는데요. 잠깐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를 적절하게 그런 그 업집합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실수의 원소일 거 아니에요? 나열은 물론 말하자면 좀어 되나요라고 하면 조금 저도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만약에 그 범위가 커져가지고요. 그러니까 y가 그 실수에서 유의미한 값 차지할게. 예를 들어서 그 뭐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인 거는 0, 1, 뭐 0.1 이런 거 뭐든 상관없이 모든 실수가 다 그런 그 포인트 셋이 돼가지고 다 토폴로지가 된다라는 거 보인 건데, 얘를 가지고 합집합을 시켰을 때 모든 그런 실수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뭔가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건 집합은 제가 잘 몰라서. 근데 뭐 직관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되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부분집합이면 그냥 모든 원소를 다 잡아가지고 그 이미의 뭐 이거에 대해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다 합집합시켜가지고 그냥 뭐어 그냥 아비터럴 유니온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런 애들, 그래서 네, 이런 애들 다 합집합시키면 y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토폴로지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혹시 결국은 네. 모든 클로즈드 인터벌을 갖고 있는 토폴로지는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네, 실직선의 경우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왜 떠올렸냐면 그
님그 동영상 보다 보면 세마이 오픈이 덩어리가 될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덩어리는 오픈셋으로 말을 했고 그 말은즉슨 세마이 오픈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니까 어떤 토폴로지 안에서 세마이 인터벌이 오픈일까 이걸 생각하다가 그럼 결국은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밖에 없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안에서는 뭐 당연히 모든 어떤 형태의 인터벌도 다 오픈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 말고 다른 어떤 특정한 토폴로지에서도 세마이 오픈이 될까? 세마이 인터벌이 오픈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애는요. 얘는 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얘네끼리만 핫집합 시키고 그 집합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 위에는 그냥 완전 닫힌 구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게 가능했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냥 아예 같은 점을 가져버리게 되면, 이거 0, 1이면 아예 같은 점을 가져가지고 포인트를 만들어 버리면 그냥 끝 망하잖아요. 다 디스크리트하게 그냥 다 돼버리니까. 근데 이 경우가 여기서 안 되죠. 안 먹히죠. 왜냐면 이게 반대로 0, 1이고 1이니까 이걸 교집합을 시키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합치면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거 잠시만요. 그 뭐지? 엠분의 1이랑 1인가? 1이랑 1을 했을 때 무한대로 합집합 시키면 오픈셋이 나오잖아요. 오픈 인터벌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나요? 엠분의 1이 클로즈드고 1이 N분의 1이요? 오픈이 잘 N분의 1 클로즈드라는 게 무슨 어떤 말씀이세요? 이게 세마이 인터벌인데 엠분의 1 쪽이 클로즈드고 네. 네 1이 오픈인 이렇게요? 그것들의 합집합 무한대 합집합 무한 합집합 N이 자연수인가요? 네. 그렇게 하면 오픈 인터벌이 나오지 않나요? 잠시만요. 오케이. 네. 제가 지금 사실 우리 천문대 같은 데 와가지고 기숙사에서 하고 있어서 아. 이일 때, 아니 일 때. 그러게요. 네. 근데 그래도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안 나올걸요? 그렇죠.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이 세마이 오픈을 모아놓으면 토폴로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모아놓는 게 아니라 그걸 기저로 했을 때 토폴로지가 나와요. 그걸 그러니까 기저로 했을 때 그러면 걔들끼리, 오픈셋도 포함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열린 구간도 포함이 될것 같아요. 저 잠깐만 네. 지금 확인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그게 뭐라고 하더라? 제가 알기로는 된다고 계속 듣기는 해가지고 그걸요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로어 리미트 토폴로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포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그게 인터벌도 오픈 인터벌 그냥 오프닝 통을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리 로우가 여기 있으니까 그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그냥 보라고 보내드리면 그
그 오승상 교수님 강의록에 아까 파이널 코어스에 대해서 조금 더그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후에 기저 나온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생각보다 그 뭐지 다양한 구조가 있습니다. 네, 채팅으로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네, 저건데요. 그 실수 직선에서 다양한 위상을 준 다음에 애들끼리의 관계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있는 로우머리 토폴로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한쪽이 클로즈, 한쪽이 열린 그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걸 기저로 함으로써 합집합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 네, 그러면 그것도 위상이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맞겠지? 아, 안 돼요? 뭐지? 지금 헷갈려가지고 잠시만요. 아, 네, 포함되는 거 맞네요. 보시면 지금 스탠다드 토폴로지가 TS인데, 타우 S? 뭐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TS인데, 그 보시면 저 채팅창에 보낸 거에서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 위에 로우머리 토폴로지가 있는 거라서 로우머리 토폴로지가 스탠다드 토폴로지를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 필기록에. 네, 알겠습니다. 네, 맞는 말인 것 네, 그래서 같아요. 네, 또 하나의 네. 질문이 뭐였냐면, 네. 이건 박진서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건데, 그 영상 처음에 보면 삼각형 합변에 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 삼각형 합동에서 뭐죠? 칼디널리티 얘기가 예. 나왔어요. 그 네. 칼디널리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랐나요? 아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네. 잠시만요. 제가 그때 영상을 지난주에 봐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혹시 어떤 얘기하다가 나왔는지 알수 삼각형 있을까요? 합동에서 네. 처음에 이제 접근 방법이 삼각형 합동 중학교 때부터 합동을 네. 배웠다. 근데 그 합동에서 1번 조건이 칼디널리티가 먼저 같아야 되고 두 번째가 뭐 변의 길이 같아야 되고 세 번째가 각이 같아야 된다. 쭉 하시다가 닮음이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뭐 컨티뉴어스 나오고 이런 식으로 했나? 그런 식으로 간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는 합동을 따질 때 칼디널티를 따지진 않았거든요. 그러게요. 중학교 합동에서는 칼디널티에 관한 그거는 저희가 따지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칼디널티 얘기가 나와서 입이 자다 일어나면 입이 붓네요. 혓바닥이 안 움직여. 네, 아무튼 칼디널리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 혹시 제가 지금 아시는 분그 있으시면 파트를 빨리 들어보고 있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잠시만요. 근데 어떤 두 대상이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말할 때 저희가 주로 제일 처음에 그 전제 조건을 까는 게 1대1 대응이잖아요. 대수에서도 그 동영사상 정의할 때 1대1 대응에 대해서 전제 조건을 깔고 위상에서도 그 위상 동영 그거 함수를 정의할 때또 1대1 대응을 까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1대1 대응을 깐다는 의미에서 칼디널리티가 같아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저도 딱 그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두 집합을 어떻게 둬야 대응을 시킨다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뭐 삼각형의 합동?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생각하는? 그냥 두 삼각형일 뿐인데, 이걸 뭐 어떻게 집합으로 해서
개수를 제한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유형 수학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삼각형을 다 모아놓은 집합, 그리고 뭐 네모를 다 모아놓은 집합, 동그라미를 모아놓은 집합, 뭐 그런 걸 말하는 건지, 약간 카디널리티가 왜 나온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뭘 센다는 건지를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뭘 세서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느낀 거는 변에, 각 변에 있는 점의 개수군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집합들이, 그걸 모아놓은 집합의 칼디널리티를 따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칼디널리티는 다르고, 변의 길이랑 각이 같은 삼각형을 생각할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삼각형이 합동은 아니지. 그리고 칼디널리티도 삼각형이 합동으로 포함된다면 조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다면 칼디널리티는 다른데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이 같은 삼각형 두 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각형이 3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한 점이 아닌 3분들은 전부 다 실수랑 대등하고, 각 실수들이랑 대등한 합, 실수랑 대등한 집합들의 합집합도 실수랑 대등하니까, 모든 삼각형의 카디널리티는 실수랑 대등할 것 같습니다. 아, 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삼각형의 합동의 칼디널리티를 따지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냥 삼각형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될것 같은데 그냥 다른 데서도 1대1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말이 집합이요? 나온 게 아닐까.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약간 제가 궁금해. 아 네네 말씀하세요. 아,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영상을 보고 왔는데 그냥 점의 개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 말씀하신 거 보면 뭐 편의상 삼각형 생각할 때 변을 생각하는데 사실 뭐 집합으로서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게 뭐, 점의 개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네, 전 생각하면 그냥 그 삼각형이 꼭지점 개수가 아닐까라고. 왜냐면 사실 삼각형 그리고 뭐 그런 그 합동 얘기하기 이전에 일단 각의 개수는 같아야 하잖아요. 그 아니 그게 아니어도 그냥 아니면 삼각형의 그냥 꼭지점의 개수요? 아 죄송해요. 삼각형 전체를 이루는 그런 점의 개수가 아닌가라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각형 삼각형의 카디널리티가 그 면적이잖아요. 삼각형 면적 카디널리티가 그냥 뭐 실수 평면이랑 같을 것 같은데 아 생각해 보면 근데 그거 그걸 얘기할 때 그냥 다른 차원의 도형을 가져와서 막 R3승에 있는 그런 뭔가 구 같은 걸 가져왔을 때는 합동이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잘 모르겠네요. 그냥 네. 차원이 같은 그런 말씀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위상을 잘 주면, 예를 들어 삼각형 두 개를 그렸어요. 네. 위상을 잘 줘서, 변의 점수의, 하나의 삼각형에는 변의 점이 뭐 유리수 개수만큼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삼각형은 실수 개수만큼 있고, 위상을 잘 줘서 길이를 잘 정의하면 두 삼각형의 길이는 같고, 뭐 각도 잘 정의해서 각도 같고, 그 대신 두 삼각형은 합동이 아니다. 왜냐면 칼디널리티가 다르니까.
라고 할수 있는 위상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거에 대한 저도 확신은 없어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려고 카디널 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추후에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네, 그럴 수 있을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하신 교수님께 말씀 합동이 그냥 우리가 저희가 배웠던 그냥 진짜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합동이기는 한데 그 이후의 걸 상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합동 같은 거를 실제로 정의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토플릿 이상을 주던가 해서 뭔가 그네 그냥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뭐 비슷한 느낌 같기는 하거든요. 적어도 변을 비교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네. 아, 네. 예시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려는 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삼각형인데 변만 있는 거라면 그변 내부가 칠해져 있는 그 면적이 있는 걸 생각해 보면 물론 좀 억지이긴 하지만 뭐변 얘기 같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변 얘기가 SS로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은 도형이냐 하면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그런 빈 껍데기 같은 삼각형이랑 채워져 있는 그런 거랑 그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센스에서는 변의 길이가 뭐 이런 이거나 뭐 이걸 채우는 그런 도형이나 같은 건데, 그러니까 삼각형을 채운 게 칼디널드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나요? 이거랑 요거랑 다르지 않을까요? 칼디널드가 다를까요? 어차피 요거는 이렇게 되지 않나요? 아주 정확히는 제가 R2가 칼리시로 맞는데 R2의 네. 칼디널드는 뭐죠? 살짝 카디널 티 개념 잘 몰라서 근데 얘랑 1대1 대응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 실직선에서 평면으로 1대1 대응이 안 되지 않나요? 될것 같습니다. 실수에서 그냥 될수 있잖아요. 되시나요? 예, 왜냐면 그냥 원소 생각해 봤을 때 R2의 원소면은 그냥 순서상으로 있을 거고 R은 그냥 쭉 숫자가 있을 건데 그냥 걔네들 어차피 똑같잖아요. 되면 되지 않나요? 대응되는 함수 같은 거 하나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대1 함수가 대응된 함수. 왜냐하면 제가 네. 당장 여기서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1대1 대응을 못 시키는데 이거 생각해보면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제 이 지우면 그냥 이런 건데 이게 스케일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저도 그냥 되게 그냥 러프하게 말하는 거긴 한데, 아, 네. 그냥 이제 우울증은 없고 심증만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아. 네, 왠지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뭐야 예전에 그 누구지 그 카이스트 그에 그 되게 유명하신 위상수학 교수님 강의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스페이스 필링 커브라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1차원 물건인데 그러니까 1차원의 물건인데 걔가 이제 함수로 가가지고 그 함수의 상이 2차원에 꽉 채워버리는 그런 물건이 나왔다고 그걸 아, 스페이스 커브라고 부른 것 같거든요. 이거요. 예, 그거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나? 잠시만요. 일단 스페이스 필링 커브라는 것은 있으니까 적어도 네. R에서 R2로 대응하는 것은 하겠지. 예, 그런 심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그냥
기수 계산만 알거든요. 네. 그 결과적으로 R이랑 R2 제곱이랑 기수가 같아요. 아, 같아요? 근데 예, 같은 건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나 그거는 잘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네.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X,Y를, 선생님 한 분이랑 좀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쪽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X,Y를, Y가 0이 아니면 Y로 나눠요. 네. 그러면, X over Y,1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실수축이랑 또 대응을 할수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럼 2분의 2, 아, 아닙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안 되나? 네, 뭐 아무튼 실직선에서 실직선에서 실평면으로 1대1 대응 가능한가요? 이해 된다고? 응? 이거요.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게 무너진 느낌. 잘 모르겠습니다. 안될것 같긴 한데, 저도 안될것 같긴 한데, 카디널리티 얘기는 둘째 치고, 안될것 같긴 한데, 다들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계산에서 같게 나오면 뭔가 네 아마 같은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지금 말씀드렸던 건 근데 대충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하신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근데 장현 네 선생님, 그 카디널리티가 같다라는 왜 같은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지? 기수 공식이 있는 계산 공식이 있거든요. 만약에 기수가 무한 기수이면은 예. 무한 기수 C가 있으면은 그 C보다 작은 임의의 기수에 대해서 그 C와 A의 곱은 C가 된다는 그런 공식이 있어요. 아니, 그 아, 정리가 예. 그걸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근데 네. 네. 근데 제가 잠깐 느낀 거는 뭐였냐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기수는 실수의 기수일 것 같고 왠지 느낌상.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기수는 면적까지 다하니까 스퀘어이 될까요? 아니면 e 투더 실수가 될까요? 일단 저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기수를 생각을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닫힌 삼각형은 일단 적어도 실수보다는 기수가 클것 같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닫힌 삼각형이라 그래야 그게 R2 평면에 포함되니까 적어도 R2의 기수 이하여야 될것 같고 근데 R과 R2의 기수가 서로 같으니까 그 중간에 있는 기수도 R이랑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지금 뭔가 하나 찾아봤었는데, 일단은 낮은 차원에서 대응, 고차원으로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회는 없는데, 좀 일단은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링크에.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몇번 여기 그 컨트롤 F 아 누르셔가지고 차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정리하자면 어떤 차원의 공간이든 연속 체와 점계수가 같다라고 합니다. 더더욱 어떤 의미를 말씀하신지 모르겠네요. 슬랙에서 여쭤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주제는 교수님께 여쭤보는 걸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 카드뉴스 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주제는 슬랙에다가 남겨보는 걸로 하고 다음에 그래서 연속함수 개념이 사실 50강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장 다루는 건 너무 약간 너무 배꼽이 큰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대충 정말 좀 그냥 정의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그 연속 함수는 두 이상 공간이 있을 때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는 매핑 그냥 함수인데요. 근데 이제 성질상 1대1 그 뭐지 그전 전사 함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열려 있으면 여기서 열려 있는 그런 이런 애가 있으면요. 이게 이제 그 y고요. 이게 x고요. 그러면 얘의 역상이 존재하고 그 역상도 마찬가지로 x에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열려 있으면 반대로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 나중에 그 저희가 뭐 열린 수학 같은 거나 엡실론에 대해 배웠으면 나중에 엡실론 델타 문법에서 사용하는 거를 그 실수에서 이 표준 이상이라고요.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이랑 이런 애들끼리 할집합 만들어지는 그런 표준 이상 가지고 똑같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엡실론 델타에서 우리가 정의하는 그런 그 연속 같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가 그 정하는 그 추상적인 개념인 이 위상 공간과 이 연속 함수라는 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위상에서의 연속 함수에 포함된다는 걸 실제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후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아직 액션을 다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연속 함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연속 함수가 사실 어떤 f가 연속 함수면서 f 마이너스 1도 연속 함수가 되면 이걸 이제 위상 도형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도 사실 그 김도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열린 집합과 열린 집합의 그 연결이라는 게 사실 가능했던 이유가 항상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긴 열렸어도 그러니까 출발한 애가 열렸어도 얘가 열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 그게 얘가 열릴 때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열렸다고 이렇게 된거 아니거든요. 이게 그걸 근데 김도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예시가 되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대응의 함수가 여기 중심에서 이미 좀 이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긴 거잖아요. 얘는 항상 이제 열린 집합을 잡게 되면 이거에 해당하는 열린 집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랑 그 이상 도형이잖아요. 1대1 대형이 존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되게 얘를 늘려가지고 얘를 막 유광 늘려가지고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잘 늘리면 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이 이상 도형 관계여서 그 F도 연속이면서 F-C 연속이어서 결국은 이게 오픈에서 오픈으로 대응되는 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한 항상 가지, 그럴 필요 없다. 네. 한 가지 또 질문이 나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갔고 미리 아,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 혹시 네. 오픈셋 할때 오픈이라는 개념도 말씀하셨었나요? 네. 오픈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그, 어디서 온 건지? 아, 네. 그게 사실 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약간 뭔가 섞여 있는데 제가 아. 기억을 하기로는 그 해석학에서 또 오픈의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오픈 네. 인터벌로 나오고 오픈 셋도 나오는 거 알고 있는데 뭐 특정 시각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애들 뿐만 아니라 이런 애들 가지고 만드는 그런 그 잠깐요 실직선이 있으면 이런 애들도 오픈으로 보겠다는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해석학에서. 그러니까 원래 열린 구간이라면 얘 하나만 보는데 이것들끼리 합친 것도 다 이제 뭐 이걸 합친 걸 이제 열린 집합이라고 하게 되고, 아예 열린 구간을 넘어서. 그리고 얘를 이제 추상화를 잘 시키면 이게 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얘 성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석학에서 실제로 이것도 이게 열렸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걸 감안해도 그 이걸 말고 생각해도 그냥 규집합을 시켰을 때 이렇게 나오고, 비슷한 애들끼리 나오고, 반대로 합집합을 시켰을 때도 막 얘랑 합집합 시키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성질들이 있어가지고 잘 추상화된 것 같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왜 유한 규집합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애들이 규집합을 시킬 때 마이너스 i분의 1, i분의 1을 이제 i가 1부터 A, 그냥 그 n인 거에 대해서 다 시켜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0이고, 마이너스 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점점 이렇게 수렴하잖아요, 0 쪽에. 가지고 이게 0이 돼요. 그냥 점 하나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알고 싶은 그런 이런 열려 있는 그 경계가 흐릿한 그런 느낌의 성질을 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제시켜주기 위해서 유한 규집합을 제외하고 그냥 무한 규집합을 제외하고 유한함 횟수의 교집합만 가능하게 만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말씀하셨군요. 저도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오승상 교수님 강의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봤습니다. 아, 네, 정말 잘 가르치시네요. 네. 그래서 네, 사실 할 얘기가 그 이후에 많지 않아서 거의 끝나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냥 제가 이후에 나온 거지만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어떤 왜냐면 그냥 제가 생각했던, 스스로 혼자 생각했던 건데, 초반에 그니까 제가 지금 그 그냥 미리 스포일을 한 건데, 이제 연속이면서 이제 그역 또한 연속이면, 그니까 F가 연속이면서 F-도 연속이면, 이제 그 F가 이제 그런 그 어떤 두 집합 간의 위상동형을 만드는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위상동형 함수인 거죠. 근데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위상동형이다라는 건데, 그만즉슨 아까 여기 점에서 여기를 이은 것처럼 여기에서 여기를 대응시키는 것도 함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얘랑 얘라고 하는 그 위상 공간을 대응시키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함수가 존재하게 되면 이 둘이 위상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형인, 그러니까 위상도 구조 같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걸 듣고 생각했던 것들은, 첫 번째로 그러면 저희가 같은 걸 줬잖아요. 생각해보면 위상동형이라는 거, 위상적으로 같다는 게 동치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 맞췄잖아요. 저희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 근데 동치관계랑 분할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위상 공간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동치관계가 뭔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분할된 거잖아요. 그 말은 특정한 차원에서 막 R제곱이나 막 R세제곱 이런 거에서 위상 공간의 분할이 가능한가? 같은 것끼리 모았잖아요, 위상동형이라는 함수 가지고, 위상동형이라는 그런 관계 가지고 그 동치 관계를 만들었으면, 그러면 분할 존재할 것 같은데 그 분할이 유한한가? 아니면 그러니까 위상적 구조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이런 걸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위상적 구조가 그 같은 애들끼리 다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요런 애나 요런 애나 요런 애나 늘리면 같으니까 같은 거다라고 보는 거라고 대충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것도 같음을 준 건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애들 가지고 전체 그런 뭐 R3승 이런 애가 분류가 될까? 그러니까 어떤 애는 그러니까 어떤 위상 공간을 가져와도 R3승에 있는 그 요런 애들만 빼고는 더 이상 없다거나, 위상적 구조가. 그런 게 가능한가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그뭐 위상 도형인 거 어떻게 알수 있지? 뭐 그런 거였는데, 그거 말고도 그 집합론 저희가 수업할 때 나왔던 거 있잖아요. 그 벤다이어그램 풀이 안 되는 이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집합론 그 명제 증명하시면서 뭐 벤다이어그램을 풀어도 되는데, 그걸 수학적인 증명은 아니다 하시잖아요. 그뭐 예를 들어서 그 뭐였지? 잠시만요. 집합이 U면 600이 A에다가
이거를 한게 사실 벤다이어그램 봤을 땐 600의 A가 이거고 600의 B가 지금 요거니까 이거 합집합시키면 그냥 전체에서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증명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이게 왜안 되지? 이렇게 하면 왜안 되는 거지? 논리적인 구조가 맞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공간이 2차원 공간이잖아요. 그 알제곱 공간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증명을 할때 이게 모든 U, A, B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R제곱에 그려지지 않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U가 그냥 이런 3차원 구라든가 그러니까 그 동형, 위상 동형 관계인 게 애초부터 2차원으로 그릴 수가 없는 애들이라면 그러니까 2차원에 1대1 대응을 못 시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그 아까 말씀하신 거그 들어보니까 카디널티가 뭐그 뭐지? 같아가지고 안될것 같긴 한데 확인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기에 대응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그릴 수가 없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모든 집합들을 다 이렇게 원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차원 상에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든 이런 명제를 증명할 때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근데 영지원 시험 같은 거볼때 이런 문제 나왔거든요. 그 평면이랑 구각의 점의 개수가 같은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가 그 중학교 영지원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구각에서 이제 맨위 끝점에서 여기를 쭉 이어가지고 만나는 점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랑 얘가 이제 대응되니까 1대1 대응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점계수 같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끝점이 대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점계수는 같은데요. 구각이랑 그 평면이랑 근데 위상 도형은 아니래요. 왜냐면 이 끝점 그러니까 한 점은 어떻게든 대응이 안 돼요. 일대 그 연속 대응이 안 돼요.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연속적인 함수 만들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점계수는 같지만 그 카디널티 같고 그런데 위상적으로는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여기에 표현되는 우선 구각을 표현된 집합을 저희가 유로하고 잡아버리게 되면 얘를 이제 R제곱이랑 동형인 이런 거그 전체 집합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을 못하는 것 같네요. 이번 시간에.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까 한 말에 대해서?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그거 외에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이나 아니면 더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저만 아, 질문하나요? 네. 이 되게 많은 내용을 정말 2시간 안에 다 하실 것 같아요. 그 컨티뉴어스 펑션 쪽에 그 동영상을 보면 네. 잠시만요. 제가 그 김도환 선생님 그거에 써놨긴 한데 컨티뉴이티 나올 때 F 인버스를 역함수라고 말하거든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교수님이 함수라고 말을 해요. 함수라고. 네. 역함수. 근데 그게 역함수일까요? 역사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잠시만요. 근데 이게 네. 웹사이트 같은 데서 보면 역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인버스 이미지라고 말하지, 인버스 펑션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서, 네. 그냥 1대1 함수여야 되나? 1대1 함수가 아니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뭔가 50강 가면 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땡겨놓을까요? 네. 제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게 그 토폴로지, 그러니까 타오 X에 이미 전체 집합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함수 아닐까요? 왜냐하면 역함수 존재하지 않을까요? 말은? 아, 아닌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미 그 타오 X 자체에 전체 집합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타오 Y에도 Y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쓴 것처럼 표현이 됐지? 아, 네. 쓴 것처럼 지금 얘가 되니까요. 아, 네. 그러니까 Y가 이미 토폴로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정의상 얘의 인버스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으려면 당연히 역함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 추측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얘기할 때는 이제 네. 쉽게 말하면 컨티뉴어스를 정의할 때 F가 1대1 함수여야 될까요? 1대1 함수요? 쉽게 말하면 F 인버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 인버스 B라고 했잖아요. B라고 그 F 인버스라고 말하는 이 F 인버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버스 이미지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인버스 펑션에 관한 이게 아니라 인버스 이미지를 말하는 것 아. 같아갖고, 왜냐하면 인버스 펑션을 말할 수 있다 그러면 f는 1대1 함수가 되어야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따지면 뭐 y나 x제곱 같은 컨티뉴어스 펑션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인버스 이미지를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네, 확실치가 않아서.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연속인데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들이 있어서 그러면 역상이라고 말을 해야 걔네들도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y나 x제곱도 인버스를 말하고 싶으면 솔직히 자르면 되거든요. 그죠? 도메인 자체를 자르면. 그러니까 인버스 이미지를 말하고 그 안에 인버스 펑션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갖고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Y는 X제곱 말고 상수함수도 연속함수잖아요. 그럼 그렇죠. 상수함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간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역함수로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뭐점 하나로 따지고 제 생각이 그랬어요. 이게 인버스 펑션을 말하는 건지 인버스 이미지를 말하는 건지를 정확히. 근데 이제 교수님 그 동영상에서 보면 그렇게 말했던데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랬나? F가 1대1 함수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것 같아갖고 거기 보면서 약간 헷갈려가지고. 교수님께서 드셨던 역상으로 게, 말씀하시는 아, 그래요? 네네네 역상을 말씀하세요. 말씀하셨나요? 제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아, 그러니까 뜻은 역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마 그 잠깐만 어디갔지? 드셨던 예시가 특수해서 그런 거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역함으로 역함수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여기서 역함수가 있다 보니까 저도 잘못 알고 있던 것 같네요.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정확한 거는 이따가 그 확인을 해봐서 그 슬랙에다가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그 장윤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도 저도 잘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있는데요. 청소집합 쪽이 지금 잘못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가 공집합이면 하집합도 공집합이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공집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맞는 말인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 이런 청수집합이 들어갈 때마다 저는 약간씩 헷갈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되나? 뭔가 말끔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의를 이렇게 할때 굳이 공집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약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디스조인트한 오픈셋 때문에 정리한 거 아닐까요?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디스조인트한 오픈셋을 집어넣기 위해서 엠티셋을 집어넣은 거 아닐까요?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째 조건에서 첨수집합이 공집합이 되면 그 공집합을 첨수집합으로 가지는 애들 가지고 이제 저 뒤에 있는 그 이식을 계산하게 되면 0이 나와. 이게 그냥 공집합이거든요. 없는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이것만 충분하지 않는가? 이게 굳이 들어가지나?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항상 수학이 뭔가 말로 썼을 때는 그런 것 같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막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가 싶은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합론적으로 조금만 가게 돼도 혹시 뭔가 이건 또 하나의 그 딴지, 이거는 솔직히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질문 아니고, 그냥 딴지 질문이네. 왜 카운터블만 생각할까요? 언카운터블한 유니언은 생각 안 할까요? 이게 인덱스 셋 자체가 카운터블이잖아요. 어쩌고 그냥 카운터블 유니언. 아비트러리일 걸 생각했어요? 잠시만요. 유니온 네. 이미 합집합일걸요? 아 잠시만요. 아, 그럼 언카운터블도 포함한 언카운터블 합집합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모르겠어요. 이미의 첨수집합이라서 언카운터블 집합도 2번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인덱스 셋 자체가 카운터블 셋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저는 그런 조건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아. 집합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패스할까 남겼다 패스할까 그냥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기 데피니션에 머무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다들 이제 제 생각에서는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카운터블만 따지니까 언카운터블한 유니언이 결국은 카운터블한 유니언이랑 같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카운터블한 유니언만 따지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인덱스에 언카운터블도 포함할 수 있다면 뭐 알겠습니다. 뭔가 말씀하신 게그 위상의 정의를 그 형성했던 역사에서 한 번쯤 반드시 나왔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네. 딴지입니다, 아 딴지. 아니 그런 게 근데 저는 약간 요즘 느끼는 게 저런 정의를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뭔가 이런 추측이지만 그게 어디까지 허용시켜주고 그런 뭐 첨수집합 같은 거 만들 때도 네. 필요한 그쵸. 얘기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약간 떠오른 거는 제가 옛날에 그 컨티뉴어스 배울 때 그거 갖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컨티뉴어스 펑션을 정의할 때 역상을 생각했을까? 그냥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왜 컨티뉴어스 정의를 역상으로, 그러니까 오픈셋의 역상이 오픈셋이어야 되지? 그냥 오픈셋을 오픈셋으로 보내는 함수가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커멘트로. 아, 김다현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시던 건. 아, 네. 그 별건 아닌데요. 그 정의 공집합이 왜 들어가야 좀잘 되냐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랑 연결을 좀 해보면은, 이게 공집합이 만약에 꼭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게 그 공집합에 여집합이 유한이 아니어야 한다. 즉, 그 X가 무한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더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X의 선택의 자유도를 주기 위해서 공집합을 포함한 건가? 생각했어. 그 아까 그 장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 공집합이 포함됨이 두 번째 조건에서 유도된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만으로도 천수집합이 공집합이 되게 되면 공집합이 무조건 토폴로지 그 집합에 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두 번째에서 유도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셨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공집합이 포함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첫 번째 어차피 두 번째에서 증명이 될것 같은데 왜첫 번째에서 명시를 하지?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첫 조건에서 번째 공집합이 있다는 거를 명시를 안 해도 두 번째에서 공집합이 속한다는 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번에서의 공집합에 관한 이야기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그때 잠깐 제가 집중 못한 것 같은데, 왜 공집합이 두 번째 조건에서 유도가 됐는지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첨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J가 공집합일 때, 그 첨수집합에 관한 합집합이 공집합이 된다는 게그 집합론에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이거는 좀 쓰면서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와이보드를 다시 쉐어로 하셔도 제가 쓰기 권한이 없어가지고. 이현주 선생님. 제가 화면공유 중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페이지를 한번, 네, 네, 감사합니다. 공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보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꼭, 그러니까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고 치면은 귀리법으로 뭐 어떤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의 뜻이 뭔가 J의 어떤 원소가 존재해서 X가 이 A알파1에 속한다. 로트가 정의상 누른 뜻이 되고, 근데 이 J가, 얘가 공집합이니까, 요런 원소가 존재한다는 거에 모순이 나와가지고, 비율법으로, 얘는 공집합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조건에서 공집합이 위상에 속해야 된다고 유도할 수 있으니까 1번에서
그냥 생략해도 되지 않나 하는 게 의견인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말씀을 그냥 드리는 건데, 1번 조건에 처음부터 전체랑 공집합을 포함시켜 놓고 시작하는 거랑, 이렇게 그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공집합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꼭 공집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랑 비슷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공집합 번째 조건에서는 이그 뭐라고 하지? 인덱셋이 어쨌든 공집합이어야만 공집합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아, 예. 그러면 이 인덱셋이 공집합이 아닐 때 공집합이 포함되는 건 어떻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덱스셋이 공집합인 거를 허용해서 생각한 건데, 어떤 누군가는 인덱스셋이 공집합인 거를 허용 안 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1번에 공집합을 넣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만점의 차이인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1번에다가 그걸 아예 기재해 놓으면 다른 어떤 조건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예를 들어 뭐 트리비얼 뭐 토폴로지를 만든다고 하면 그냥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을 넣으면 그 뒤에는 뭐 인덱셋이 뭐고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2번 조건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일단 인덱셋을 생각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건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느낌.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저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수학에서 보면은, 뭐 최소한의 조건으로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 하잖아요. 아,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안 하고 꼭 공집합을 명시했을까? 이런 의문이 생겼는데, 첨수집합을 공집합으로 응용하나, 안 하나,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면, 집어 넣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예 인덱셋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폴로지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게 아닌가요? 만약에 공집합이랑 전체집합을 1번 조건으로 넣게 되면. 네, 그렇게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쪽, 네. 근데 처음부터 넣지를 않으면 애초에 인덱셋이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읽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집어넣으면은 그냥 딴 생각할 필요 없이 확실하게 알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마치 토폴로지에 인덱셋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것처럼 읽힌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였어요. 근데 인덱셋이 없는 토폴로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덱스셋이 있는 토폴로지랑 인덱스셋이 없는 토폴로지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트리비얼 토폴로지는 인덱셋이 아예 없는 거 아닐까요? 그냥 알파1은 공집합을 하고 알파2는 X로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인덱스 셋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제가 그냥 보기에는 오히려 하나의 개념을 더 가지고 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예.
거기서 대해서 말해보면 어차피 이번 조건에서 인덱스셋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차피 생각할 거두 번째에서 생각해서 첫 번째 공집합 있다고 말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첨수집합 생각할 때그 공집합을 허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거기도 갑자기 제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사람마다 그게 다르면은 첫 번째 조건에 공집합이 있다는 걸 명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집합도 첨수집합이라는 게 첨수집합으로 쓸수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 공공연하게 사용된다면은 1번에는 집어넣지 않아도 될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립니다. 저는 좀 약간 기초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2번 조건에서, 이게 예를 들어, 이 토폴로지 집합 안에 집합이 4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도, 그러니까 뭐, 거기서 2개만 뽑아서, 아, 합집합이구나. 아, 착각했습니다. 3번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말한 2번 조건이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에요? 두 번째는 합집합. 아. 세 번째는 유한계의 교집합. 세 번째에서 교집합에서 이것도, 그러니까, 교집합에 대해서 집합이 4개면은, 그 중에서 뭐 2개만 갖고 와서 2개에 대한 교집합도 토폴로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그냥 단순히 이거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애니 그냥 임의의 자연수니까 그냥 뭐몇 개를 뽑아도 그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토폴로지 안에. 그러니까 그냥, 네. 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맥락상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토폴로지 안에 예를 들어 원소가 4개 있으면은 4개 모두의 교집합이 아니라도 그냥 임의로 2개를 뽑아서 그 임의의 2개 집합의 교집합이 토폴로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아, 네. 그냥 확인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약간 그렇게 모든, 4개가 아니라 2개만 뽑아도 된다는 의미가 약간 희미하게 캐치가 돼서 맥락상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뭐라 하나. 이 표현식에서 약간 저는 그게 잘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 또그 저희 컨티뉴얼 펑션에서 약간 저희가 아는 연속 함수는 예를 들어 그냥 xy 좌표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 x랑 y랑 둘다 연속이니까 실수해서 그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속 함수는 그 뭐라 하나 그 함수의 그 정의역과 공역이 연속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지금 정의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현진 선생님께서 올려준 PDF의 정의를 보니까 그냥 토폴로지 안에만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토폴로지가 연속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의역과 공역의 연속도 마찬가지로 정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수랑 실수가
실수 연속이라는 것도 해석학의 관점 연속 조밀성?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네, 좀 직관적으로 제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드리면은 네. 약간 그 정의 토폴로지의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가 아니라 그냥 자연수라고 해도 연속함수는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위상을 어떻게 주는지 따라서, 네, 가능. 그리고 그 디스크리트 딱 질문이 계속 있긴 한데 좀 쌓여 있는 게 아, 네. 그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 그 용어 자체가 네. 그 가장 큰 그냥 토폴로지를 말하는 거긴 한데 그 의미는 네. 아 근데 사실 이거 왜 디스크리트라고 했을까요? 그 디스크릿이 그 사실 정확한 뜻은 모르는데 이상 뭐 이산수학 뭐 그런 거 하게 되면 그가 좀 뭐지? 그 디스크릿 자체가 좀 뭔가 띄엄띄엄 있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제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컴퓨터 과학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산 이런 거 하면 0 또는 이런 거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냥 뭐 어감이 약간 그거가 그 전체 위상 집합에서 네. 얘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해서 뭐0 또는 1 그런 걸좀 생각했는데 네 그게요 왜지 아, 네. 저도, 그러니까, 이산의 의미는 알고 이산은 있는데, X가 실수가 들어가도 사실 상관없죠. 그러니까, X가 집합이 실수여도 되는 거니까, 사실, 뭔가, 제가 느끼는 거는 모든 집합의 원소를 다 갖고 있는 모든 집합 그러니까 집합의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는 토폴로지면 토폴로지가 디스크리트 그래서 디스크리트 아닐까요? 싱글톤 자체를 다 갖고 있는 토폴로지라서 실수에서 만약에 실수의 그 하나하나의 밸류를 다 갖고 있는 토폴로지면 그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실수의 파워셋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실수의 파워, 그러니까 여기 사실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의미가 파워셋 X잖아요. 파워셋 오브 X. 그러면 파워셋 오브 뭐야? 그 리얼 밸류인가? 그러니까 실수도 되는 거고. 그러면 여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약 이렇게 각각의 실수 값들 자체도 토폴로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인가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디스크릿이라는 말이 붙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 각각의 점들 결국에는, 하나하나를. 근데 이 각각의 결국에는, 점들 하나하나를, 네, 말씀하십시오.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가장 작은 원소? 가장 작은 집합들은 다 원소를 가지고 하나씩만 갖고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럴 거그저 네. 제 느낌입니다. 뭐 저를 믿으신다면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어원 같은 걸 찾아봤는데 그런 네 진짜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점이 약간 개별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최소 그래서 이런 거 원소를 네.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번에 하면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는 그 어떤 수열도 수렴하지 아 어떤 수열도 아니다. 컨스턴트 펑션이 있겠구나. 수열의 수렴성을 보일 때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서는 수열의 수렴성을 컨스턴트 펑션이 아닌 수열의 수렴성을 수열이 수렴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싱글톤 자체가 다 오픈셋이니까 그 오픈셋 안에 아, 죄송합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아, 전 질문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될것 같긴 해요. 이현진 선생님이 그려주신, 혹시 쉐어를 아, 네, 잠시만요. 사실 제가 곧 기숙사 점호여가지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이 질문은 제가 나중에 남길게요. 네, 이건 좀 아, 다른 괜찮습니다. 화이트보드. 네. 10시 반도 다 돼가지고 네. 이제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저도 질문 꼭 해야 되는 질문 아니라서 괜찮아요. 네, 슬랙도 있고 다음 시간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약간 느낀점이나, 질문이나 그런 거 하고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할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알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많이 그래도 좀 배운 것 같고, 그래도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연희 선생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상을 공부할 때는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해석하기 더 훨씬 어렵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특히 이게 이상 수학이 그 조금만 더 이게 뭔가 좀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뭔가를 알려고 하다 보면 항상 집합론 같은 걸좀좀더잘 알아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항상 그런 뭐그 카운터블 언카운터블에서 어떤 기준인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그걸 또 알아보려고 하니까 좀 힘들고 그런 게 생기는데, 제가 뭐 해석학을 공부를 하게 되면 뭐 아마 조금 해결될 것 같아요. 제가 아내분께 여쭤봤을 때는 그런 답변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집합론 계산만 좀 하면 되니까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뭔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제가 모르는 게 많은 것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석학 부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이후에 50번까지 가서 내 위상을 계속 할 수도 다르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까 전에 그 기수에 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내일은 다시 한번 기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해석학도 그렇지만, 이거 위상수학 지금 첫 부분인데도, 약간 그 수학이라는 언어가 말하는 그러니까 서술되어 있는 방식 자체가 어떤 뭐 저희의 심상이랑 직관적으로 연결되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 오픈셋이라고 하면은 이걸 왜 오픈셋이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 그 토폴로지의 대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그걸 왜그 엉성하다, 세밀하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연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캐치한 건그두 가지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마디 하자면 옛날에 위상을 배울 때보다는 좀더 많이 그래도 좀 생각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한 시간씩 한 것도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이현주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 오승상 교수님의 동영상도 한 1, 2편만 한 진짜 한 4, 5번씩 본것 같아요. 스토리를 되게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토리도 뭐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위상이 좀 많이 그래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하신 내용이 정말 거의 대학 수업의 한 달 정도 분량 아닌가요? 되게 네? 그런가요? 많은 내용,
많은 내용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달? 일주일? 2주일? 이상 아주 한 시간 반 이렇게. 초반 오승산 선생님께서 아니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도 훨씬 적어서 이 딱히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뇌조르는 안한것 같긴 한데 그런가요? 제가 그냥 뭔가 모르겠어요. 여담 아니, 저도 뭐 오래전에 배웠건데 느낌상 되게 많은 거를 하신 것 아, 같아갖고. 그 뭔가 의도치 않게 어쩌다 보니까 그 뭔가 그 카디널리티 얘기도 나오고 그 뭔가 전 처음에 할 얘기가 없을 줄 알아서 연습함수 얘기를 좀더 하려고 했다가 좀더 일이 커지는 것 같네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냥 그 영상에 나왔던 거 기반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예시는 많이 들어드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많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았나 봐요. 약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